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듣기 되는 법인데 얼음 솜을 이렇게 좀 차갑게 해가지고 그 눈 주변에 그런 붓기 빼주는 건데 와 멋있다. 뭔가 캐릭터 같은데 열심히 붓기 빼는 슈퍼스타. 우리가 이제 위부터부터 그 의사나 바꾸고 이제 좀 변화 주려고 하는데 왜냐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엄청 무거워졌어요. 사실 소리가 좀 변화가 왜냐면 울리는 게 원래 소리가 좀 달라 좀 달라졌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 너무 멋있어. 아니 원래 머리를 잘랐어요 한번. 근데 뭔가 그 좀 급하게 잘랐어 그때. 갑자기 제가 자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어때요? 어? 뭐 작아진 것 같죠? 잘 얼마나 노력해서 작해. 여러분 우기 기타 샀어요. 네. 우기 기타 샀냐고요. 와 역시 세상에 블링블링. 그게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2,500개? 우와. 어때요? 세상과한 우기. 저는 오늘 인간 송 블링블링이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제가 어제 루틴을 설명해줄게요. 어제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 탔는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잠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채로 그냥 잠들었어요. 그래서 잠들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잤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또 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착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 우리 투어 뭐 대본도 연습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책도 챙겨갔어요, 심지어. 근데 전혀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잘 잤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저 빼고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근데 갑자기 심지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안 먹을게. 사실 그때 졸렸어요. 그래서 뭐 맞아 나는 그럴 줄 알고 사실 그냥 많이 좋았어요. 뛰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방 안에 라면이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끓여먹고 갑자기 또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잤어요. 그리고 소연이랑 수영장도 갔고요. 진짜 저 놀랐어요. 저는 그 전날에도 너무 잘 자고 갔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망했다 생각했는데 안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할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저의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미니가 하도 뭐 안 붙이니까 이번에 선생님 이거 너무 붙여주고 싶었대요. 미국 첫 공연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려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월드투어 컨셉이 프리티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 붙이면 진짜 어머! 너무 예쁜데? 너무 페스티벌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조금 무거워요. 우리 팀에 이랑 아이잖아. 이가 경쟁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내 얼굴 뿌링뿌링 걸리는 거. 아, 내가 아,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지만 맞아 오늘 새로운 옷이네. 깜짝 놀라겠다 네버버튼. 저 오늘 하나 스포하자면 저 이제 예명 바뀌었어요. 원래 송스타였는데 이제 송블링로 바뀌었어요. 송블링. 제가 봤을 때 그 무대 주인공 용기 씨가 아니야. 기타야 기타. 기타밖에. 나 기타. 나도 우기 기타 보고 나 기타도 튜닝 해야겠다. 언니 그거 아니야? 그 유리 유크릴이. 어, 야, 우쿨렐레 하면 귀엽겠다. 나 할 줄 알아, 우쿨렐레? 아니, 우쿨렐레 하면 예쁘겠다. 사이코를? 뭐, 아니.
근데 배보다 배꼽이 커져. 어, 그거 5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완전 비쌀 거 아니야. 그치 비싸지. 이렇게 다 뿌링뿌링해 다? 이렇게 다 뿌링뿌링하지? 네, 만져도 되는 거야? So let me ask you guys a question. I think obviously you guys know what I'm going to sing, right? Could it be magic? And 좀 떨려. 왜냐면 미주 청콩이니까 처음 만나는 네버랜드도 있고, 아니 네버랜드 아닌 사람도 있고, 가족, 친구. 그래서 제대로 배워주고 싶은데 설레지만 긴장됩니다. 근데 뭐 어때? 뭐 어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파이팅!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 우리 둘이 할까? DJ! DJ! 하나, 둘, 셋! 파이팅! 콘서트 in San Francisco, our second world tour.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왔는데 함성이 엄청 커져가지고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LA에서 봐요, Neverland. See you guys in LA. Bye. 샌프란시스코 네버랜드. 너무 오늘 고마웠어요. 정말 딱 덤디덤디 열리는데 저기 위층까지 2층까지 다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저번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왔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많은 네버랜드가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감사했고요. 이제 또 LA에서 열심히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Could it be magic? It's more than I can imagine.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정말 이번 미주 투어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네버보 진짜 전 세계 네버보 다 최고라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아이도 했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아이도 이거 플래시 라이크 해달라고 했어. 맞아, 너무 예뻤어. 나 사실 그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 플래시 저번에 이제 그런 잘 어울리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이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나는 콘서트가 끝나면 다 부서질 것 같아. 진짜로. 또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어요. 베이스 처음 보죠? 인터뷰 드릴게요. 소연 이거요. 난 신경 쓰지 말면 안 돼. 귀여워요? 한번 봐보자. 귀여운데? 내 얘기해! 엄청 귀여운데? 내가 얘기해! 야! 오늘 진짜 너무 빨리 끝나요. 엄청 빨리 끝나요. 왜요? 아, 너무 힘들어. 방금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샀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eBron James 선수님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계시거든요. 오늘 무대에다 다치지 말고 리허설 잘하고 리허설 때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안 틀렸어요. 저 안 틀렸어요. 예은이가 틀렸어요. 카메라 최근에 받았어요. 태국에서 제가
그 디카를 구매했는데 파리 갔을 때 그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 고장 난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오래된 카메라, 이게 빈티지한 카메라니까 서울 콘서트 때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태국에서 이 카메라를 구해서 서울 콘대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요새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물기가 엄청 탐난다. 맞아요. Which pose should we do today? I'll let you guys choose. LA? LA! I can listen. Is that right? Let's do it together, ok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Woo! 여기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아쿠아리움, 뭐야 이거? 아쿠아리움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5시에 닫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니시가 빨리 준비되면 저희 2시 딱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데 과연 미니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끼기야, 민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자신 있어야지, 그치? 오늘 한번 믿어볼까? 오케이, 자 이제 미니시 찾으러 갑니다. 인간가시구만. 아 이게 어머니가 계속 너무 아쉬우고 싶어지네. 그래도 I prefer with me. I'm 먹을게요, 치킨. 야, 이게 얘가 포인트네. 나이 완전 맛있어. 나야. 1년 뒤에 했던 이 커버거든요. 아델 이지영이. 오, 너무 신기해. 기분 좋아졌어요. Are you smiling?
네 여러분, 미션 성공했습니다. 왜냐? 제가 작년에 달라스 왔을 때 뭔가 미연이랑 여기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꼭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사진도 얘네 핸드폰에 있어서 미연이는 뭘 봤는데 얘네도 기억이 안 난대요. 메이저 봐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미션 성공. 작년에 뭐 시켰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맛있는 거를 시켜볼게요. 네, here's some soy sauce. Would you like some soy sauce? Yes. Oh yeah. That's the Chinese. Lamb. Lamb. 어제 미연이랑 같이 쇼핑했는데 계획되지 않은 지출했죠. 아무튼 어제 쇼핑 잘했고 왜 이렇게 난리나. 오늘 공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더 열심히 하고 에너지 많이 보여주고. 나 완전 블랙스완 같아. 저 거울 찍어서 나 지금 너무 아름다워. 거울 한번 찍어서 나 대박이다. 지금 저 줌인 해줄 수 있었어요? 줌인! 진짜 백조 날개, 진짜 내가 날개치는 그런 것처럼. 나 운동도 있지. 이렇게 계속 라인 연습. 라인 얼마 알게? 얼마 중요한지 알아요? 만약에 춤추면 만약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예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무 생 항상 저한테 하는 말. 끼 보여주라고. 끼 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 저는 춤출 때는 항상 그냥 만약에 이 동작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지금 그냥. 멘트 전에 샌프란시스코랑 LA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멘트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만 더 우리 말투로 바꾸려고. 작년에 그 미국 콘서트 오신 우리 네버버가 아실 거예요. 슈아가 그 It's not loud 이건 진짜 귀여웠는데 이번에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넣어봤어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이제 사운드 체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달라스가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만큼 우리 달라스를 없으면 힘들었잖아요. 기대해도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예뻐. 이런 거 어떡해. 너무 예뻐요. 어떡해? 어떤 거 너무 좋아. 잘했는데. 미안해가 이렇게. 영상 보면서 나 진짜 열심히 했다.